미스터 비스트! 내가 왜 미스터 비스트? 그냥 지미의 음성 맡은 성우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8년 차 성우로 활동하며 남도형의 블루클럽이라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남도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억 유튜버분의 음성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고 이건 뭐 인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로또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인물을 더빙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 외국 유튜버가 한국에 더빙을 요청해서 녹음한 거거든요. 유튜버에 이렇게 더빙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성우 최초일 것 같아요. 아, 최초죠. 이 채널의 이름이 미스터비스트. 짐승남인가? 그럼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하니까 좀 웃어 보이겠는데. 이 팀 자체 크루명이고 여기에 리더가 이제 짐이. 오늘 촬영 기준 어제 봤을 때 채널 구독자가 1.27억 명이었거든요. 지지난주에 방송을 찍을 때 한번 볼 때만 해도 1.1몇억 명이었어요. 100만 명이 3-4일 단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건 이 미스터비스트가 서브 채널이 있어요. 근데 내 채널처럼 왜 이렇게 다 알고 있냐 난. 그 미스터비스트 게이밍 채널 3천만 명이 넘고요. 서브 채널이. 미스터비스트 리액츠 채널 2천만 명이 넘고요. 그 외에도 뭐 필모그래피 채널 뭐 전체를 다 합치면 2억 명이 넘을 겁니다, 구독자가. 그런 채널이 미스터비스트입니다. 벌써 300편 가까이 더빙을 그 채널 걸 했는데 제가 딱 요약할 수 있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세 단어. 재미, 병맛, 감동. 이게 다 들어있어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 구독자 4천만 명일 때 40대 선물하기 한 명한테, 구독자 1억 명일 때 1억 명 중에 한 명을 추첨해서 섬 선물하기. 몇십억 몇백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확한 금액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일상에서 찾을 수 없는 신기한 재미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병맛이 끝도 없이 갑니다. 뭐 무덤에서 48시간 생매장당에서 있어보기, 바닷속에서 몇 시간 있어보기, 감옥에서 이틀 생활해보기, 얼마 전에 남극 갔어요. 남극. 남극에서 48시간 그냥 생존해보기.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힘든 분들한테 기부를 그렇게 해요. 지미가 직접 인터뷰 때 말했어요. 자기 갖고 있는 수익에 상당수를 많이 기부하고 전 요만큼만 벌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번 것도 다 나중에 기부할 거야 하면서 기부를 하는 개념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니고 억 단위로 한 콘텐츠 돼요. 그걸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 감동이 벅차서 울죠. 보면서 같이 울게 되더라고요. 재미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시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국 규모가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루머가 많아요. 본인이 몇 조를 갖고 있다, 몇백억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걸 관련돼가지고 캐내는 방송을 하는 유튜버분들도 계셨는데 정확한 진실은 지미 본인 밖에 모르겠죠. 근데 본인도 가끔 얘기하는데 저 이 영상 하느라고 정말 돈 많이 썼거든요. 오늘 구독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티셔츠 많이 사주세요. 티셔츠를 많이 팔아요. 저도 샀어요. 지미 나 세 장 샀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야 도영아 더빙 할 게 있는데 유튜버야. 유튜브로 올라가는 건가? 많이 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너 혹시 미스터비스트라고 알아가지고 그게 뭔데? 오징어 게임. 이러면 다 알아. 저도 그렇게 말하면 다 알더라고요. 어 알지? 이 사람이 자기 채널에 더빙을 한대 가지고 어? 그러면 이제 더빙밖에 안 올라와? 아니 그건 아니고 음성 다중이 되더라? 그때 처음 알았고 지금 들어가 보시면 뭐 힌디어, 사우디어, 아랍 언어가 굉장히 많고 일본어부터 해가지고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한국어 서비스 성우를 찾고 있더라. 우리한테 다이렉트 연락이 왔어. 미스터비스트 채널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가면 돼? 아니 오디션 봐야 돼. 아 그래요? 그래서 오디션을 받고 그 오디션을 통과해서 하게 됐고요. 굉장히 많은 유명 성우들이 왔어요. 저를 1차적으로 택해준 프로듀션 분들, 대표님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해준 지미 사랑해요. 우선 지미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저도 그 뒤로 제 채널을 운영할 때 제가 그걸 따라하고 있는데 무조건 리액션이 크게, 동작도 크게, 음성도 크게 말해요. 자 오늘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세트를 그대로 현실에서 재현해봤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 질러요. 모든 영상을 눌러보면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자 오늘은 다 그래요. 모든 영상 클릭해보면 한국어 더빙된 거는 다 높아요. 하, 지미야 나 형이니까 반말을 잠깐 할게. 지미야 형 죽겠어. 많이 목이 아파. 꿈 같았죠. 왜냐면 우선 물량이 많았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야 이거 100편 해야 돼. 한 달 안에 100편을 우선 해달래. 이 무슨 지미스러운 미션인가. 100일 동안 원 안에서 살기 막 이런 거 하는데 왜 한 달 안에 해야 돼? 아직도 그 이유는 몰라요. 지미만이 알아요. 지미 만나면 내가 물어볼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큰 채널인 걸 알아. 첫째로 욕심이 났고 두 번째는 100편을 최소 금액으로 잡아도 무시 못하죠. 저희도 생업에 관련된 직업이니까 성우료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죠. 수입적인 면에서도 올겨울 부모님께 효도할 정도의 금액은 충분히 벌었고요. 세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코미걸들하고 애니메이션 매니아 분들, 덕후라고 하는 분들이 오시는 곳인데 사실 거기 가면 거의 다 저를 알아봐요.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거기서 남도형 성우다, 블랙캣 성우다, 마들렌, 타이틀 갑자기 미스터비스트! 내가 왜 미스터비스트?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미스터비스트 채널 너무 좋아요. 내 채널 아닌데. 그런 반응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저한테 자꾸 이렇게 채널 건의가 들어와요. 미스터비스트 채널에서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성우님 싱크 밀렸어요. 성우님 요거 단어 이걸로 바꿔주세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 아니고요. 그냥 지미의 음성 맡은 성우입니다. 동료 성우가 야 우리 애가 네 그거 보는데 그거 뭐야? 외국인인데 네 음성이 나와. 아 미스터비스트 정말 신기하고 아이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남녀노소 다양히 볼 수 있는 채널이어서 유튜버들이 진짜 많이 알아요. 이걸로 다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버들 사이에 인지도가 올라왔어요. 고마워요 지민다. 저보다 15살 미치지만 마음의 형이에요. 이거 녹음이요? 애드립 엄청나요. 처음에 오디션 올 때부터 그리고 합격하고 녹음 올 때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요청이 딱 하나였어요. 성우가 아니어도 괜찮다. 누구든 녹음해도 괜찮고 무조건 다 좋다. 하나만 해달라. 재밌게만 녹음해달라. 실제 성우 더 해본 녹음을 할 때도 그게 영상과 다 맞지 않아요. 그때그때의 감정을 어떻게 다 맞춰요? 그건 성우들이 맞춰오거든요. 그거를 시사해온다고 하는데 그게 서로 철저히 돼 있어야 녹음이 원활히 끝나요.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나 대사량이 많고 100편을 한 달 안에 빨리 해야 됐던 것도 있고 또 각각의 성우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대본은 최소한의 어레인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우들의 몫이에요. 지미가 하는 리액션에 맞게 자기가 애드립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은 보다 채널에서 제가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보다 채널에서 촬영을 해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런 식으로 길이를 맞춰요. 나중에 이걸 하는 걸 보고 야. 너 이제 지미 같아. 별명이 녹음실에서 남지미가. 생각보다 아주 수위가 높지 않은 비속어가 꽤 많았어요. 그것들 다 살려달라는 거. 오히려 어린이 팬들이 많다 보니까 키즈 유튜버 성격을 갖고 있고 야 이거는 말할 수 없는데 삐 처리해주세요. 니 X다. 니 X퐁당이다. 야 X 장난 아닌데? 이런 게 많았어요. 요거는 입모양은 보이셔야 돼요. 와 이거 X 장난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꿨어요. 와 요라 장난 아냐. 나와 욜라의 차이가 생각보다 어감이 주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의 영어를 많이 살렸더라고요. 유튜버 보면 유튜브 영상에 그런 건 어느 정도의 비속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드립 환영 그게 요청 사항이었어요. 처음에 기억 남는 건 역시 오징어 게임이었는데 오징어 게임이란 자체가 한국 글로벌화의 선두주자처럼 2020년을 이끌었고 지미가 미스터비스트 채널이 떡상하는 계기가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이 정확히 기억하는 게 미스터비스트 채널이 오징어 게임 재현 영상 전후 후는 아니에요. 그 영상 제작 전에 구독자가 7천만 명이었고요. 그 영상 제작 후에 1억 명이 넘어가죠. 아마 지미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을 거고 오징어 게임 얘기를 그 뒤로 굉장히 많이 하고 기훈이 형 그거 따라하는 것도 있고 생각보다 그 뒤로 한국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저한테 오디션까지 온 것 같아요. 스퀴드 게임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좀 더 투자를 해야겠는데 좀 더 많은 한국 팬들을 모셔야겠는데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100%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 이후로 한국어 트랙까지 만든 것 같고 미스터비스트 채널 영상은 조회수가 신경이 쓰일 수가 없었던 게 첫째 이유가 이미 있는 채널 거를 제가 입힌 거기 때문에 그 영상이 다시 조회수가 올라간 건 아니었지만 조금의 도움은 되던 것 같아요. 쇼츠 영상 중에 파리에서 바게트 사오라고 했 파리 빵 셔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영상이 조회수가 4억 회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쇼츠 영상이 관계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알고리즘을 타고 제 채널로 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쇼츠가 유독 한국 분들이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채널 알고리즘을 탔더라고요. 저도 구독자 30만을 넘는데 꽤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영상의 신경이 그 뒤로 쓰이더라고요. 그 전에 안 쓰였는데 그래서 더 재밌게 해야겠다. 그리고 나도 많이 홍보해야겠다. 신경이 안 쓰였다가 요즘 쓰여요. 지미 형 내가 15살 위지만 형이라고 불렀는데 야자타임 한번 할게. 안녕 도영 형이야. 오징어 게임 이후로 너도 채널이 떡상했잖아. 이미 뭐 어마어마한 채널이었지만 1억 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돌파했잖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K컬처가 있었잖아. 너도 그게 관심이 있어서 목표를 아시아에 두기도 했고 너 일본 좋아하는 거 알아. 한국도 그만큼 또 많이 좋아하는 거 아는데 언젠가 진짜 꼭 한국에 와서 한국 지미 음성과 본 지미가 와서 합방을 하는 그날을 꿈꿔보며 너 그런 챌린지 많이 하잖아. 한 달 동안 살아남으면 10만 달러 주기 100만 달러 주기 나도 한번 그 챌린지 도전해서 조금이나마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성우가 되고 싶다. 한국에서도 챌린지 좀 열어줘. 그래서 나도 한번 100시간 동안 람보르기니 손 안 떼가지고 람보르기니 좀 타보고 싶고 하니까 꼭 한국에 와서 형 동생으로 지내자. 사랑해 지미. MrBeast 6000. 자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보다 채널 1억 명 가자. 우우우우.